안녕하세요. 전 수민입니다. 오늘은 광목이라는 이 천에 오치를 이용해서 일필휘지로 한 번에 스케치 없이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오칠 물감을 준비를 했어요. 16색 단청용 오칠이고요. 이거는 불교 단청의 칠하는 건데 오칠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습도 잘 되고 방충도 잘 되는 그런 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16색을 적당히 잘 섞은 거를 여기 물감을, 오칠 물감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자작나무 숲을 표현을 할 건데, 자, 이렇게 돌려서 시작을 해볼게요. 옆으로 보이겠지만, 이쪽으로. 한 번에 올릴게요. 일부러 천의 재질을 잘 사용해서 앞정은 지금 밟긴 했는데 마디마디가 좀 대나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마디마디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전봇대처럼 끄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결들이 나올 수 있게 보이는 게더 낫죠? 그래서 위에도 놓고 한두 개는 적당한 크기로 내려볼게요. 사실 밑에 사이즈가 조금 덜 필요하기는 한데 좀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얇은 것도 해볼게요. 얇은 것도 지금 세로로 보니까 잘안 보이시죠? 근데 지금 뭔가 더 키워서 보여드리기가 이래서 촬영할 사람이 따로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에 다섯 개의 나무를 했는데 아니면 여섯 개가 좋지 않을까요? 약간 겹쳐가는 것까지 해서 가지도 표현을 해보고 한번에 이렇게 되게 나무를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보통 근데 천이 결이 그천결 때문에 일반 합판보다는 조금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감각대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잠깐. 자, 방향을 바꿔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럴싸한 자작나무가 됐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흰 천에다가 그림을 그리니까 자작나무를 흰색으로 하면은 잘 표현이 안될것 같아서 이를테면 반전된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통색 중에서 제가 지금 반대되는 색깔 뭘 볼까요? 육색이라고 보면은 약간 피부빛, 살색, 우리가 생각하는 살색 같은 느낌? 살구색, 연한 살구색 같은 느낌으로 자작나무의 그런 자국들을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게 대충 해야 되거든요. 너무 이게 뭐 자세하게 하면은 오히려 더 대충대충 자작나무 이거가 자작나무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 턱턱 이렇게 올리는 거죠. 되게 간단간단한데 뭔가 이렇게 한 거랑 하지 않은 거랑 확실히 차이가 나요. 이렇게 아무래도 표현을 하게 되면 아 얘는 그냥 일반 나무가 아니라 자작나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분 부분 저는 자작나무 숲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그때그때 관찰을 하고 있고 되게 좀 누구보다 좀 쉽게 자작나무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자작나무가 얼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좀더 자작나무 느낌이 나게끔 했어요. 그럼 이제 자작나무 숲속 밑에 수풀이 있는데 그 수풀을 또 간단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붓을 여러 가지 써서 수풀에 보면 밑에 이제 풀숲이 있어요. 여러 가지 풀숲이 있겠죠. 우리 여기는 잡초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원래 잎사귀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어느 부분을 사용할지. 색깔이 지금 이거 색깔은 제가 무슨 색을 썼냐면 뇌목이라고 부르는 한국의 전통색입니다. 좀더 잎사귀가 올라가서 내려오고. 그러면 한 가지 색깔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또 다른 색깔로 풀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겠죠. 풀이랑 나무색이랑 이제 섞어 있기 때문에 좀더 풀숲이 잘 표현이 될수 있어요. 또잘 말라야 되겠죠. 또 어떤 게 있겠죠? 풀이 좀더 풍성해 보이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오칠이 색깔이 생각보다 되게 친근하면서도 예뻐요. 그래서 어색하지 않게 뭔가 풀숲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쉽게 지금 하고 있어요. 쉽게 쉽게. 선에도 잘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거 봐. 나무에도 잘 그려지고. 지금 물감 있는 걸 거의 다 썼어요. 됐고요. 조금 진한 부분도 잘 표현해볼게요. 좀 진한 부분에도 몇 가닥은 하면 좀더 잎사귀처럼. 됐고, 아무래도 자작나무 숲에 가지가 몇 개는 더 있는 게좀더 자작나무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 몇 개를 좀더 그려볼게요. 화천 소도 마을은 자작나무가 생명이라고 할수 있죠. 되게 자작나무 숲에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저희가 또 자작나무 파이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완성을, 거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퀄리티가 됐나요? 우연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됐어요. 광목이란 천에다가 그렸고요. 이렇게 나무결이 잘 나타나게 툭툭 던지듯이.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에 걸릴 거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아주 디테일한 것보다는 좀더 감각적인 것에 신경을 썼습니다. 물감은 오칠 물감을 사용을 했고요. 자, 밥값을 보시면 이렇게 자작나무 숲이 펼쳐져 있어요.